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3D 운전교실이 버전 31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네, 시즌2는 2.0으로 업데이트가 됐고요. 뭐가 바뀌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차 신차 같은 경우에 자동 세차장에 들어가면 1인칭 시점에서 창문에 빗방울이 이상하게 튀는 오류가 있었는데요. 고쳤습니다. 자, 세차장에 들어가서 물이 튀면은 창문에 이렇게 물방울 튀는 거 오류를 고쳤습니다. 지금은 잘 튀죠? 깨끗하다! 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새로 추가될 신차 슈퍼카 전시장에 전시해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고요. 의견들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차를 하고 자, 그리고 색깔 약간 바꿔봤는데요. 색깔이 좀 더 예뻐졌죠? 자, 차에서 내리겠습니다. 내려! 그렇지. 오, 차 색깔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약간 조정을 했는데 지금 만들고 있는 신차 만들면서 빨간색에 네, 컬러 조정하면서 좀 더 잡았더니만 색깔이 훨씬 더 좋아지네요. 이거 보세요. 뒤쪽에서 보시는 색깔이 빨간색이 훨씬 낫죠? 예쁘죠? 아, 이거 빨리 타고 싶다. 자, 잘 만들어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운전하면은 네, 소리도 멋지게 만들고 한번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헤어졌던 페라리, 원본 페라리는 아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쪽에 헤드라이트는 아직 불빛이 안 들어갔는데요. 저거 LED로 해가지고 니은자로 해가지고 쫙 넣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색깔도 지금 검은색 부분이 나는 부분 완전하지 않습니다. 좀 더 근사한 색깔로 바꿀 거고요. 그리고 휠도 바꿀 거예요. 이거 일단 지금 맥라렌 휠 갖다 끼워놨는데 바꿀 거고 아직 실내는 작업 안 됐고요. 실내 한번 볼까요? 네, 실내는 지금 비어 있습니다. 당연히 문은 열리죠. 위로 열릴 거고요. 시저 도어 형태로 열릴 겁니다. 그리고 뒤쪽 지붕 부분도 네, 색깔 바꾸고 디자인 조금 바꿀 거고요. 네, 요 뒤쪽 부분도 약간 동그라미 불빛 약간 바꿀 계획입니다. 아, 잘 만들어서 타고 싶습니다. 아, 올라왔어. 야, 신차 이거 아직 나오지도 않은 거에 슈퍼카 전시장에서 점프. 오, 머리 박았어. 점프. 내려왔습니다. 아, 빨리 만들어서 타고 싶네요. 이 제작자가 이렇게 빨리 만들고 싶은 차는 은근히 좀 속도가 나더라고요. 제가 빨리 타고 싶어서.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네, 열심히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달려볼까? 자, 오랜만에 영상 찍는데 또 슈퍼점프 한번 하고 통쾌하게 한번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 비켜! 점프 뛸 거야! 우후! 짜하! 완벽한 착지 한번 보여줘! 와! 아, 착지 될 뻔했는데. 아, 아깝다. 네, 여러분, 오늘도 3D 운영교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